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에 대한 새로 하기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혼한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결정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과 비슷한데 이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별거 또는 분거라고 하는데요. 법적 결혼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같이 안 사는 거죠. 두 번째가 졸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졸혼은 같이 살 수도 있고 별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부부의 책임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각자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것, 이걸 이제 졸혼이라고 하는데요. 졸혼일 때는 법적 결혼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부부의 두 사람 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고려할 때입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새로 하기 훈련을 해본 후 이혼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 하기 훈련은요, 네, 같이 하기가 아니고 내가 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뭐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죠. 닥터이가 제안하는 방법은 같이 하기가 아니고 내가 하기인데요. 어느 누구든 내가 이혼을 고려할 때 내가 하기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고려하면 한 사람만 하는 거고요. 두 사람 다 고려하면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내가 하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 내가 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배우자가 같이 하기를 따라합니다. 네, 이제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나만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이거 억울하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나만 하기가 알고 보면은 하던 대로입니다. 네. 새로 하기가 전혀 아니죠. 새로 하기는 바로 내가 하기가 새로 하기입니다. 새로 하기 훈련은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 나 새로 하기, 두 번째 단계 배우자 새로 보기, 세 번째 단계 배우자 새로 하기입니다. 각 단계는 2주에서 1개월이 걸리고요. 합쳐보면 3개월 이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나 새로 하기부터 해볼까요? 나 새로 하기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 책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는 하던 대로 하고 내 생각과 행동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네, 이게 나 새로 하기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 최소한으로 하겠죠. 네. 의존이라는 것은 일상적 의존, 감정적 의존, 그리고 경제적 의존을 말합니다. 내가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면은요, 배우자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첫 번째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를 이기주의자 연습 또는 희생하지 않기 연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제가 모든 훈련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내 몸맘 새로 훈련입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무엇을 해도 10% 줄여서 덜해서 남기기. 네, 이게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쉼이 필요한 분들은 쉼 훈련,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숙면 훈련, 그리고 스마트폰, TV, 생각 줄이기. 그리고 네 번째가 둔감 훈련, 그리고 감정 반응 줄이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배우자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네. 짧으면 2, 3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배우자 없이 한번 지내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여기까지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새로 하기를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짐작하셨죠? 내 몸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몸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보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참고 나보다는 배우자 또는 가족 해서 안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보기. 뭐다 하기는 아니고요. 해보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 새로 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배우자 새로 보기입니다. 새로 보기.
네, 새로 보기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은 기간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딱 됐는데, 네, 많이 한 것에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한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기억이 됩니다. 네, 내 기억이 되거든요.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규정한 배우자가 아니고요. 오늘 새로 시작한, 오늘 처음 본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기죠. 네, 일단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실은요, 오늘의 나는요, 어제 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뭐, 물론 조금이라도 조금 다르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반드시 다릅니다. 네, 나의 배우자도요,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누구도요, 어제와 오늘의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반드시 다릅니다. 뭐만 같을까요? 네, 이름만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기 시작할 때는요, 뭘 보느냐? 말과 글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거죠. 말과 글은 잘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요, 행동은 정말 조금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행동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지를 않고, 과거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새로 보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네. 그 결과는 내가 이혼을 고의로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배우자 새로 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배우자 새로 하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연애할 때 또는 결혼할 때 완전히 새 사람하고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완전히 내가 여지껏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네, 연애하듯이 결혼하듯이, 네, 처음에 그랬듯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이게 또 중요한데요.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시작하기입니다. 네, 이미 이제 다르다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알았지만은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나하고 같은 사람 또는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결혼했을 겁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이거나 나하고 맞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아마 결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요, 나하고 다른 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나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다르다라고 할수록 같은 면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새로 시작하면은요, 같은 면이 많아진다는 것을 갖다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협력의 관계입니다. 지배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요. 의존의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협력의 관계에서는요. 네,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을 하는 것이죠. 최종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네, 소위 말하는 알콩달콩이 됩니다. 네, 오늘 이혼을 고려하고 있나요? 네, 먼저 3개월 새로하기 훈련을 해보세요. 나한테도 일 없고 배우자한테도 더일 없습니다.